따님이 초보 운전자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 옆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따님이 운전 중입니다. 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좌회전합니다. 자, 천천히 좌회전. 그래도 이제 전문 자세. 네. 요차 보세요, 약간 요차. 이거 크게 돌아. 이제서는 잘할 거야. 돌아. 더 빨라. 또 고디에 이제 차. 차. 뭐야? 뭐야? 가. 근데 또한 대가 이런. 이러면 안 되지. 아이, 참나. 야이! 예. 뒤에서 오던 차가요. 아, 요신에 못갈것 같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나오는 겁니다. 천천히 유도선 지켜서 천천히 돌아. 좌회전 천천히 도는 거야. 그렇지. 크게, 크게 돌아. 그것이 유도선, 유도선. 그런데 저때 중앙선을 물고 나옵니다. 중앙선을 물고 나오고 또그 뒤차, 그 뒤차는, 아, 이제 신호도 바뀌었어요. 요 차는 신호 위반이에요. 그리고 와서 중앙선을 또한 번, 저쪽에 중앙선 물고 나왔고요. 요 중앙선, 중앙선. 요 중앙선. 예, 중앙선. 또 중앙선. 네, 이렇게. 차두 대가. 따님이 차가 저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림으로 그려주셨는데요.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여기서 중앙선 물고 와서 또요 중앙선 또 넘어왔어요. 칼칠이 나갔어요. 첫 번째 차는 중앙선 넘고, 그리고 또 중앙선 물고 칼칠이 나갔고요. 두 번째 차는 신호 위반했죠? 중앙선 넘었죠? 칼칠이 나갔죠. 여기에 대해서, 아,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되겠다. 근데 경찰서에서 내 스마트 국민제보를 해주세요. 이거 스마트 국민제보로 하면 법규 위반이죠. 뭘 잡을 수 있을까요? 중앙선 침범? 아, 저거는 중앙선 침범. 글쎄요. 중앙선은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라 중앙선 물고만 갔으니까 중앙선 침범 아니에요라. 그렇게 하는 경찰관도 있을 거고요. 또는, 저 대부분 중앙선 넘었네. 근데 중앙선 침범 내가 보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최소 이쪽으로 거꾸로 간 거. 여기는 중앙선 완벽하게 넘어갔어요. 이거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교차로에서는 추월할 수 없는데 추월 방법 위반, 추월 장소, 네, 추월 금지 장소에 추월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뭘로 볼지. 근데 문제는요, 이게 단순한 그 법규 위반, 스마트 국민제보로 끝나서 될까요? 저는 난폭운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우선 처음에 저 넘어온 거, 요거 중앙선을 살짝 물어, 아, 중앙선을 많이 물었어요. 저거 중앙선 침범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여기서 또한 번, 연속해서 중앙선 침범이에요. 나쁜 걸두 개를 연속해서 했어요. 그로 인해서 나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 그러면 난폭운전죄입니다. 또 뒤에 차는 여기에서 신호위반 한번 했죠. 또 중앙선 넘었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어요. 나쁜 거 하나를 계속 지속 반복하든지, 나쁜 거두 개를 연속해서 하든지, 그래서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그게 도로교통법 46조 3에 있는 난폭운전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저는 이거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난폭운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중앙선 침범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릴 수도 있어요. 이번 사고 날 뻔했는데요. 이번 사건. 그리고 난폭운전죄에서요. 추월 금지 장소에서 추월한 거. 그건 또 빠져 있어요. 그것도 매우 나쁜 건데. 그것만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 교차로에서 추월을 못 하잖아요. 그것만 포함되어 있어도 뒤에 두 번째 차는 신호 위반했죠? 또 추월할 수 없는데 추월해 나갔죠? 그럼 이건 완벽한 난폭운전죄인데, 도로교통법 46조 3입니다. 난폭운전죄는 다음에서 둘 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우회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 나쁜 게 뭔가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위험한 진로 변경. 아,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위험한 진로 변경? 아, 저거 해당될 것 같은데요? 네, 일종의 칼치기니까요. 이 앞지르기에 대해서요.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했느냐? 뭐 이런 거요. 근데 여기서 교차로에서 추월, 이것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건, 중앙선 침범 두번 했다. 그렇게 볼 것인지. 신호 위반 한번 하고 중앙선 침범했다라고 볼 것인지, 또 중앙선 침범과 여기 진로 변경 금지, 진로 변경, 위험한 진로 변경, 이걸로 볼 것인지, 과연 난폭운전죄로 볼수 있을 것인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볼수 있을 것인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꼭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사고 났으면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죠.